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겨울 왕구 레디고 공부를 계속 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섯 번째 마디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여섯 번째 마디 해본 거를 한번 쳐본다면, 여기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마디부터 다시 계속 합니다. 자, 오른손은 라입니다. 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랄랄랄라 하고 붙임줄 있죠? 다시요. 랄랄랄라 안 도도 랄라 쉼표 있고 파파 다시요. 일곱 번째 마디 랄랄랄라 아 도도 랄라 쉼표 파파 그다음에 솔라 솔파라 붙임줄 자 붙임줄도 있고 쉼표도 나오고 뭐 전팔 구는표도 있고 뭐 정신 없습니다. 노래를 생각하면 더 쉽게 칠수 있습니다. 랄랄랄라 아 도도 랄라 하시고 파파 솔라 솔파라 둘 시고 자 일곱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해봤는데요. 처음에 천천히 연습하시고 잘 되면 연결해 보세요. 자 일곱 여덟 번째 마디 왼손 쳐볼까요? 왼손은 라하고 파 앞에 나왔던 코드죠? 두번 치고 시 내림표 파 앞에 나왔었어요. 도하고 솔, 그다음에 레하고 솔. 자, 요 코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라파, 시 내림표 파, 도솔, 레솔. 자, 양손으로 한번 쳐볼게요. 처음에는 랄랄랄라 왼손 칩니다. 붙임줄은 랄랄랄라 궁 도도 랄라 궁 파파 다시요. 붙임줄 랄랄랄라 궁 도도 랄라 궁 파파 그 다음에 솔라 여덟 번째 마디가 더 어렵네요. 솔라, 궁, 솔파라, 왼손만. 붙임줄이기 때문에, 붙임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박자 맞추는 게. 천천히 연습해 주시고요. 두 마디 연결해 봅니다. 아홉 번째 마디 쉼표 있고요. 1번으로 라 칩니다. 랄라 아 도레 도라도도도시라시라자 아홉 번째 10번째까지 쳤는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뭐 붙임줄이 많고 해서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8분음표를 한 박자로 생각하고 치시면 됩니다. 처음에만 16분음표고 그 다음부터는 8분음표. 하나, 도, 레, 도,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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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라, 시, 라. 자, 이해가 잘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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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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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 붙임줄이라는 생각 버리시고, 그냥 노래 생각해 보세요. 자, 왼손 코드는 똑같아요, 앞에랑.
라파, 시레림표 파, 도솔, 레솔. 자, 앞에랑 같아 반복입니다. 자, 같이 쳐보면요. 왼손부터 이제 처음에 쳐야 되겠죠. 쉼표가 있으니까. 왼손 치고, 랄라, 붙임줄이니까 왼손. 자, 다시요. 쿵, 랄라, 어렵죠? 붙임줄 때문에 꿍 치고 따따 은딴따 여기까지 다시 한번요. 꿍 따따 은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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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둘. 붙임줄 부분을 왼손이 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은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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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시요. 꿍 따따 은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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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자, 이 부분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 붙임줄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 11번째 마디 또 쉼표 나왔죠? 3번으로 랄라 랄라 솔파 솔 쉼표 4번으로 바꿔서 또 랄라 솔파 레 다시요 랄라 솔파 솔 랄라 솔파 레 그다음에 16분 쉼표 나온 다음에 레디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왼손 쳐봅니다. 왼손은 또 똑같은 코드 라고파 도솔 그 다음에 레솔 두번 시내림표 파두번자 앞에 나왔던 코드입니다. 자, 천천히 같이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왼손부터 친 다음에 랄라 솔파 솔 다시요. 쿵 랄라 솔파 솔쿵 랄라 솔파 11번째 마디 천천히 다시요. 쿵 랄라 솔파 솔쿵 랄라 솔파 쿵 레 다시요. 천천히 시작. 쿵 랄라 솔파 솔 랄라 솔파 레 하나 둘쿵 레디꼬. 일곱 번째 마디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붙임줄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씩 연습을 하시면은, 이어서 또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